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오전에도 뵙고 그리고 오늘도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오신 분들 출석 체크 먼저 하고 갈게요. 댓글창에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네, 오늘 거북이 왕자님이 먼저 일빠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거북이 왕자님께서 아닙니다. 존자님이 일빠시네요. 네, 존자님 일빠라고 하셨고 거북이 왕자님이 오체 이빠라고 하셨어요. TSP님이 고점 찍고 오셨다고요. 네,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거북이 왕자님이 이빠라고. 네, 그렇습니다. 존자님 반갑고 거북이 왕자님, THP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전국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1인이기도 한데요. 네, 전국의 축덕들은 저를 다 주목해주세요. 바로 2017-18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후!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일단 이제 또 시즌이 개막한다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네, 여러분도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개막 전부터 또 보려고 또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크키우키우키우키우님 가액기 안녕하셨는데요. 네, 혜니님도 반갑습니다. 영일만 친구님 안녕하세요. 드론님 안녕하세요. 장이 별로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쵸. 요즘 따라 장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오늘 재밌는 거 한번 얘기 나누면서 좀 기분 좀 풀어보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EPL 개막을 앞두고 영국 현지에서 바라보는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준비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부터 함께 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요 역시나 맨체스터에 관한 이 두 팀이죠. 맨시티와 그리고 맨유 두 팀의 강세를 예측하는 기자들의 그런 관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K리그에도 이런 분석이 항상 있잖아요. 뭐 이번엔 전북이 이길 거다, 서울이 이길 거다, 수원이 이길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영국에서도 이런 분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맨체스터 두의 두 클럽이죠. 맨유와 맨시티 FC에 우승을 점치는 기자들이 많은데요. 역시 무리뉴 감독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우승 경쟁을 펼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맨유가 루카쿠를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맨유 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너무 많았지만 루카쿠가 영입되면서 좀 골 결정력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조금 이런 무승부가 없는 경기, 좀 더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맨유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마티치를 영입했거든요. 그래서 마티치가 오면서 포그바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로 변해서 공격적인 공격에 좀 더 가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루카쿠의 맨유 입단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포그바라고 해요. 두 선수가 에이전시가 같아서요. 이제 맨유에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이번 시즌에 활약을 펼칠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그 전에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거북이 왕자님 박지성 나올 때 5년 동안 새벽마다 방송 봤다고. 그러셨나요? 저는 요즘에 손흥민 보느라고 저도 이제 새벽마다 방송을 볼 것 같은데요. 여기 키움에 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축구의 묘미는 직관 바로 그 시간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빼먹을 수는 없겠죠. 네, 혜니님 아침 방송 양키장 은는 그런 프로 어학을 잘하는 강점을 살려서 그런 프로를 진행하라고. 네, 존자님 하하하, 거북이 양자님, 드럼님까지 이청용이 빨리 부활해야 할 텐데요. 이청용 또 제가 지금 FC서울 아나운서로 있는데 거기 이제 쌍용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죠. 외국에 나가서도 그때 그런 정말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바로 맨시티에서도요. 맨시티에서도 선수 영입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풀백 영입에만 거의 1억 파운드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제 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뭔가를 보여줘야 그 감독 자리가 위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이번 시즌엔 좀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디펜딩 챔피언 첼시 그리고 지난 시즌 2위인 토트넘인데요.
일단 첼시와 토트넘은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첼시를 둘러싼 우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감독과 구단 이사진 사이에 좀 사이가 좀 불협화음이 있다. 사이가 좋지 않다. 이미 선수를 많이 데려왔음에도 좀 감독과 구단에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려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선수들 체력 안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에고 코스트의 이적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세 개의 문제점들을 콘테 감독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이번 시즌 첼시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한편 그리고 토트넘이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은 어떨까요? 네, 이번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상당히 쏟아졌는데요.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이 현재 EPL에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안 한 팀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거든요. 그래서 왜 선수 영입을 안 하는지 일단 먼저 이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왜 선수 영입이 없는지, 그리고 과연 트리피어가 수비수로 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 유벤투스 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맨시티에게 주전 수비수를 내준 상황이어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그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런 수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좀 토트넘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은 남은 8월 중에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 그리고 이번 시즌 팀의 성적이 모두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세 번째는요, 바로 리버풀과 아스널인데요. 리버풀과 아스널 역시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선수 영입을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승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 리버풀은 쿠티뉴를 바르셀로나에 뺏길 위협에 처해 있는 게 가장 큰 변수이고요. 또 아스널은 FA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격수 한 명밖에 영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려운 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있네요. 네, 여러분. 네, 드롭님께서 이청용이 빨리 부활해야 할 텐데, 존자님, 그리고 키우키우키우님, 청용이도 없고, 존자님, 네, 거북이왕자님, 가을풍경님, 축구가 전공이시네, 라고 하셨어요. 거북이왕자님이 축구 전공이시구나,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자 축구부터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보는 편이긴 해요. 네, 오늘은 제가 보니까 네 번째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조금 원래 강한 팀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올라온 다크호스 팀이에요. 바로 에버튼인데요. 이번 시즌에 이제 나머지 6개 말고 나머지 14개 구단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다크호스가 누구냐 하면은 명실상부하게 에버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적 시장에서 에버튼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돈을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루니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마이클 킨, 다비 클라센, 조던 픽포드까지 고루고루 포지션별로 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에 성공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쿠만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선수단, 또 유소년 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는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조금 에버튼의 활약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역시 이번 시즌에 새롭게 이제 1부 리그에 승격한 팀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시즌 3개의 팀이 승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뉴캐슬, 브라이튼, 허더스필드까지 세 팀인데요. 우리 K리그도 지금 이번 시즌 승격한 대구나 강원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강원은 거의 상위권에서 계속 머물면서 심지어 원래 있었던 터줏대감들을 물리치고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EPL에서도 과연 새롭게 승격한 팀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줄지가 또 새롭게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혜씨 여자축구 선수 출신이요라고 드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 제가 축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작년 3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제가 첫 방송을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여자축구 리그를 현장 아나운서로 갔었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이제 에서 중계를 갔었는데 그때 여자축구가 있거든요. 저희 우리나라의 WK리그라고 여자축구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리그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중계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FC서울에도 장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존자님,
아, 전자님 도라이의 축구에 아, 아이돌을 도라이로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당황스럽네요. 도라이라고요. 네. 네, 드럼님, 아, 축구 중계 잘 뛸 것 같다고. 아, 제가 발로 하는 운동을 잘 못해서요. 아쉽지만 축구는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말 EPL 새 시즌 개막에 맞춰서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다음에도 좀 기회가 있으면 뭐 K리그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WK리그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오늘도 이 시간은 그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